자, 8의 30번 fx와 gx가 fx는 저렇게 생겼고 gx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이야기시킬 그래프를 주었죠. 0보다 작을 때는 fx는 다 빵이고 0보다 클 때는 이제 y는 x를 따라갈 것이다. 자, 그다음에 gx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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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다라는 거를 문제에서 줬고요. 자, 어쨌든 hx가 k fx, fx-a, fx-b, fx-2를 더한 거를 정의하자 라 했는데, 자, 이 hx가 막 복잡해 보이니까 좀 겁먹기가 쉬운데, 이 x-a 같은 경우는 x축으로 x a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미 줬죠? 그 다음에 x-b라는 것도 b만큼 이동한 뭐 이런 아이일 거고요. 그다음에 x-2라는 것도 이만큼 이동한 이런 애겠네. 맞아? 근데 문제에서 a는 b보다 작고 b는 2보다 작댔으니까 내가 이 gx에 좀 겹쳐서 그려보자면은 예를 들면 a는 이런 느낌, 그다음 b는 이런 느낌, 그다음에 이런 느낌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맞죠? 자, 그러면은 hx가 구간이 일단 0보다 작을 때는 내가 k에다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계속 0일 거 아니에요. 계속 0이고 0보다 크고 여기를 a라 했을 때 0보다 크고 x가 a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때 fx에서 자 여기 봅시다. fx에서 이 fx-1을 뺄 거고 fx-b를 뺄 거고 x-2를 더안 되는데 그게 다 0이잖아. 그럼 그냥 이거 똑같이 가면 되겠다. 맞죠? 그럼 뭐야, fx는 그냥 이 뒤에 있는 이 괄호가 그냥 전체적으로 얘는 x 0 0 0이 돼버려서 kx가 되는 건 거야. 그다음에 a에서 b까지 구간, 그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다. 맞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그럼 뭐야, 여기서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얘 빼고 얘 한번 더하고라는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그냥 빼지는 건 거네. 그럼 빼지게 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K 그 다음에 FX는 X고요, 그 다음에 FX-A는 그냥 X-A이고 뒤에 있는 건다 0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야, K X-X 플러스 A 이렇게 돼서 날라가고 여기가 AK 이렇게 써지겠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B에서 E까지 봅시다. B에서 E까지 보면은 이번에는 여기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더하고인데 얘가 어차피 0이니까 뭐더 하나만 하겠다. 맞죠? K에다가 X, X-A, X-B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계산해 보시면 X-X 플러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날라갈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생겼겠다. 맞죠? 자, 여기서 hx가 gx보다는 작은 함수인데 그때 gx에서 hx를 뺀 함수가 최소가 되게 달래. 자,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봅시다. 일단 hx가 이 함수보다는 밑에 있다는 거니까 이 0이랑 0은 뭐 마찬가지일 거고요. 최소가 되게 하려면은 이렇게 거의 바짝 붙어서 kx라는 건 1차 함수니까요. 그 다음 ak는 변수가 없으니까 그냥 상수함수다. 맞죠? 그럼 이런 식으로 쭉갈 거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 넓이, 요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해달라는 얘긴 거잖아. 그쵸? 자, 그럼 나는 이 아이를 넓이를 지금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이 사이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거는 이 사다리꼴 넓이에, 그러니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gx-hx dx가 최소가 된다는 거는 이 밑에 있는 사다리꼴은 그때
최대가 되겠다, 맞죠? 맞아? 그럼 내가 이 사다리꼴에 대해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식을 세우자는 거냐? 윗변을 일단 알아야겠다, 맞죠? 자, 윗변. 여기가 우리가 A라고 했고, 여기가 B라고 한 거니까, 요 아이는, 내가 이 아이를, 보자. 어디 집어넣어야 되나? 지금 H 입장에서는 여기 집어넣거나 여기 집어넣거나 똑같은 거니까 얘는 A, AK가 될 거고요. 자, 이 아이가 1에 대해서 A와 B가 서로 대칭 관계잖아. 그 말은 요 길이가 1-A니까 요 길이도 1-A가 돼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이게 1이었잖아요. 여기는 1에다가 1-A 더하면은 2-A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그럼 요 아이 좌표는 내가 2-A,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맞지? 그럼 얘는 2-A, 지금 얘가 AK를 했으니까 A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AK라는 값 자체가 여기서 A를 집어넣은 값과 만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A 집어넣은 값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러면은 변수를 A로만 통일하기 위해서 요 좌표를 A, 얘는 A, 2-A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2-A, 마찬가지로 A, 2-A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러면은 얘는 오롯이 A에 대한 넓이식으로 된 거니까 밑변 더해보시면은 1-A가 두 개니까 2-A, 2A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아랫변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더해야 되는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거기다가 높이 곱해주시면은 높이가 A, 2-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얘는 안에 있는 게 4-2인데 이 2분의 1이랑 곱해지면서 2-A,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죠? 그럼 내가 이 아이를 미분을 했을 때, 왜냐면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극대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미분해 보시면은, 자,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쟤는 그대로 하고, 얘 미분하게 되면은 2-A에다가 마이너스랑 더 붙겠네요. 전개하셔서 미분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써보면은 4-4A+A 제곱, 그 다음에 -4A+2A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계산하면 3a 제곱 -8a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3122 돼서 3a-2a-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3분의 2일 때 여기가 2겠다, 맞죠? 얘 내가 지금 보고자 하고 있는 그 영역 자체가 0에서 2니까 여기가 극대가 될 거고 여기가 극소가 되겠네, 맞죠? 그럼 뭐야, 3분의 2에서 얘는 가능한 값이죠. 0에서 2 사이에 있으니까 A가 3분의 2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지금 최소가 되게 하는 KAB를 다 구해달라 했으니까 A가 3분의 2가 될 때 최소가 되는 거고, 인테그랄 저 값은. 그 다음에 B의 값은 우리가 아까 B가 여기 있는데 이걸 2-A라고 둔 거잖아요. 그럼 2에다가 3분의 1을 빼자는 거니까 3분의 6에서 1을 빼면 4가 되겠다, 맞죠? 그 다음 A 곱하기 2-A라는 건 얘도 2-A가 된다는 거니까 얘도 뭐 똑같이 B처럼 3분의 4가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게 60 곱하기 K 더하기 그 다음에 A 더하기 그 다음에 B를 해달라는 거였으니까 60 곱하기 3분의 10이 된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가 20이 돼서 200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